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경기창조경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점 입주 기업들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DNA 623의 링크스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ABC 랩스의 우리 박정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창업전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구민신 실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민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창업존에 입주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 ABC 랩스를 모셨고 ABC 랩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그 고품질 농산품 생산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네.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솔루션, 서비스 또는 제품까지도 좀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뭐 스마트팜 뭐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그 편이 좀 편하실 것 가장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원래 스마트팜이라고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럼 대표님이 지금 ABC 랩을 만드신 지도 작년에 만드셨나요? 작년 6월 달 네, 작년 6월 법인이시면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길래 갑자기 이렇게 스마트팜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됐는지 스마트팜이라고 일컬어진 거는 아마 한 2010년도 같고요. 그전에도 사실은 내용은 같은 것이 이루어졌는데 2000년 초반에 이제 뭐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에서 그때 당시 2003년 4년에는 유팜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제 IT 839 전략 차원에서 유팜 부분을 제가 우연히 맡게 됐고요. 농업 분야를. 그래서 그때부터 따지면 지금 한 17년째 농업과 IT 융합 쪽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대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농업에 도입할까? 이게 이슈였고. 그 다음엔 이제 원격으로 관제하는 부분이 아마 2000년대 초반, 2010년 초반 이래서 스마트팜이라 그러면 아마도, 일반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뭐, 모니터링을 하든, 뭐, 창문을 열든, 물을 주든, 뭐, 이런 걸 스마트팜으로 많이 여기시는 거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농진청에서 뭐 3세대 스마트팜이라고도 읽었고, 글로벌 트렌드도 보면 지금 이제 데이터 중심의 이제 데이터 기반 농업, 그걸 보통 우리 글로벌리는 어그데이터라고 합니다. 애그리컬처하고 데이터를 융합해서 어그데이터, 또 그걸 이용하는 기술을 어그테크라고 하고요. 에그테크라고 하고. 아무튼 지금은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나 편의성 추구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거나 퀄리티를 높이거나 궁극적으로 생산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또 소비자는 또 안정적으로 좋은 가격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기술, 서비스,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총망라한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 트렌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실은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짓는 스타트업도 있고 스마트폰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설비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뭐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스타트업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걸까요? 저희는 현재는 이제 인공광원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서비스화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포닉이라고 했는데요. 데이터포닉이라고 하는 솔루션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저도 이제 투자나 이런 데 만나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물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 그죠? 아니면 그러니까 온도를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건가? 그렇죠. 맞춰줄 것이냐 이런 곳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스마트팜 솔루션이 되게 많았는데 아까 이제 ABC 랩에서 데이터포닉이라고 한 거는 빛 광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어렵다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중학교 생물 정도 수준인데 간단해요. 물 6개와 그다음에 CO2, 탄소 6개가 만나서 광에너지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슈거 하나와 6개의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광합성에 대한 간단한 화학식이에요. 자, 거꾸로 이거를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물하고 온도나
CO2를 아무리 넣어도 광이 없으면 광합성이 안 이루어지겠죠. 예. 그럼 이 식을 따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광이 투입되는 양과 상당 부분 비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희가 10년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 3년간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일반 자연광 같은 경우 태양에서 지구로 보내어지는 그 플럭스, 광 양자량의 한 24% 정도가 감소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76%. 참고로 네덜란드는 해무 영향이 많아서 66%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많이 안 좋아진 이유는 그 초미세먼지 영향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그 강우일수가 54일, 52일로 늘었죠. 그래서 최근에 그 백다귀 오이가 3개에 5,100원입니다. 어저께 그 소매가로다가. 그 보통 한 1,200원인 수준이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사실 오이가 제일 많이 나올 때예요. 또 애호박도 800원 하던 게 4,800원 개당. 올해 이 비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물론 시설 자체가 비 피해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1조 일수가 부족해서 네. 서울 근교에 채소를 공급하는 시설원의 그 생산하는 곳에선 다 파악하고 있는데 광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광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럼 실제로 저희의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이제 뭐 데이터 이야기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인공 광원을 실제로 비춰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도 저희가 직접 만드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의 데이터 포닝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이면은 실제로 어떤 뭘 구매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는 이제 그 필립스 글로벌하고 네. 필립스에서 만든 LED 등. 네, 등을 저희가 이제 그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네네. 일단 이제 등은 있어요. 네. 근데 이 등을 대상 작물에다가 얼마만큼 언제 또 이 작물마다 선호하는 그 스펙트럼 파장대가 다양하거든요. 네네. 또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네. 보통 우리가 해뜰 때와 해질녘에 이렇게 노을 뭐 동틀 때 약간 좀 보라색으로 변하죠. 파레드라는 파장이 좀 강한 거고요. 마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드려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식물한테.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티피셜 그로우 라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로우 라이팅. 생장 등 그 라이팅을 아티피셜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작물도 토마토만 하더라도 그 세부 작물 형태가 많고 또 그 또 여러 가지 또 작물이 있죠. 그래서 그것 마다마다의 광 조절 레시피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마다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을 한 96개 메인 관측점을 정해서 그 자연광 데이터 상태 컨디션을 지금 분석을 해서 갖고 있고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마 기상청이나 어딜 보셔도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광 양자량 뭐 자외선이나 뭐 이런 온도는 보시겠지만 광 양자량이라는 거를 가지고 제공하는 건 아마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데이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작물별, 지역별, 뭐 시간대별 그게 필요한 이렇게 광에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축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제어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 네. 그럼 이제 궁금증이. 네. 지금 실제로 이제 그 공급하는 거는 뭐 LED는 외부에서 그냥 조달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 잘 레시피를 제공을 해서 우리의 수익을 취하는 형태인데 그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전국에 네, 몇 군데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다 뭔가 관측점을 놔두고 우리가 계속 뭔가 측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공공 데이터를 포함해서 총 8종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 데이터 네, 스토어에도 네. 저희가 농업 전문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분석 가공을 했어요. 네. 해서 기본적인 프로파일링을 만들어 놨고 전문 엑스퍼트들 도움을 받아서 네. 좀 더 이제 일종의 딥러닝 같은 경우인데 네. 학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력이 토마토, 오이, 딸기 세 가지 작목에 집중하고 있고요. 점차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공공 데이터가 어디로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까? 공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개방 사이트를 통해서 네. 농업은 이제 마프라라는 데를 통해서 네. 농지청 데이터나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기상청도 마찬가지로 날씨누리라는 데를 통해서 네. 또 공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네. 일부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네. 연구소에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네, 네. 그것들이 다 각기로 흩어져 있어서 네, 네. 그걸 이제 모아서 어떤 정교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네. 아무튼 그것들도 AI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조금 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상당 부분 지금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데이터는 어차피 이제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네, 거고 네. 그 데이터를 모아서 다 흩어져 있는 건데 일단 모으는 것도 일단 의미 있는 건데 네. 모아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인 클러스터링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고 네. 저희가 올해 지금 8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는 점차로 네. 저희 자체로 데이터 필드 서버를 설치를 해서 일정 클러스터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이제 샘플링 작업을 위한 무인화 장비를 5G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중기청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도 한 중반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이제 배포, 설치를 해나갈 계획인데 1개 국소당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화 설비로 한 25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네, 네. 예산이 닿는 한 건 좀 더 많이 벌려놔야 많이 설치해놓고 이제 실제로 직접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것까지 그렇죠. 네, 네, 그것까지도 고려하고, 네, 고려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올해 아까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는 우리가 수요기업으로서 뭔가 저희가 수요기업 가공하는 쪽 네. 네. 일단 일단 확보한 데이터를 우리 목적에 맞게끔 가공하는 데다가 지금 수요기업으로서 했고 네. 향후에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은 데이터 공급기관으로도 등록할 수도 있겠네요. 공급기업, 판매기업도 저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판매 건수가 두 건밖에 없고요. 네, 네. 공급 그 AI 가공 쪽이 지금 네 건이 있는데 또 이제 저희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는 B2B 사업자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B2B 사업자들은 주로 스마트팜 종래에 이제 공급하던 업체들인데. 네, 네. 뭐 이제 유명한 업체 네. 그린시스라는 데 같은 경우는 네. 한 108개의 농가를 확보하고 있고 네, 네. 또 그 외에도 많은 오랫동안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 농가들한테서 사실은 이제 제휴를 통해서 네. 그들은 이제 광을 고려하지 않았던 네, 네. 곳과 B2B를 네. 통해서 네.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또 분석 가공을 해서 그 농가에 적합한 광 솔루션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B2B 내지 네. B2B2C 비즈니스가 될 거죠. 공적으로 저희 ABC 랩스는 추구하는 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고요. 네. B2B나 B2C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 솔루션 내지 서비스를 이루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희가 직원을 다 이렇게 가져간다기보다는 협업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농가라고 할 수 있는 곳, 농가에서 네. 시설물을 갖추고 하우스를 갖추고 있는 곳에서 우리 솔루션을 직접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B2C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광 중심이 아니고 뭐 습도라든지 온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스마트팜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같이 해서 그렇죠. 또 공급해 주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B2B가 되고 네. B2C의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올해까지 뭐라고 할까요? 매출이라고 할까요? 네. 뭐 고객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레퍼런스 사이트를 좀 의미 있는 큰 사이트를 하게 됐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서로 검토를 오랫동안 했고요. 네. 그린 플러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코스닥 등록 기업이고 네. 시설원의 건설 전문 기업입니다. 그곳과 충주에 있는 1.5헥타르의 신규 사이트를 네, 예. 저희가 B2B2C로 즉 광 관련된 거는 저희가 맡아서 하기로 네. 했고 총 규모는 부가세 별도로 매출 규모 한 6억 6천 정도의 네. 저희 데이터포닉 시스템이 공급되어집니다. 네, 네.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하였고요. 네. 대상 장목은 5위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B2B2C고요. 참고로 시설 그 건설업이 연간 한 500억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한 2천억 정도 시장인데요. 예, 예. 그린플러스가 수출 포함해서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1위한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새로 이제 그런 식으로 B2B2C 사이트는 이렇게 되죠. 나는 이제 오일을 팔아서 돈을 벌 거야 하는 농장주가 있어요. 네. 예산이 한 50억이라고 하죠. 네. 땅은 한 1.5헥타르야. 네. 이게 인풋입니다. 그럼 이제 건설업체를 뭐 1등부터 쭉 만나서 이 경우는 이제 그린플러스인데 그린플러스한테 얘기를 하죠. 아 내가 한 50억을 예산이 있는데 오일을 가지고 돈을 벌 건데 이익은 이만큼 내고 싶어. 그것을 가지고 건설업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광업체하고도 같이 결합을 하게 돼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인공강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대비 네. 비핀 한 3년 정도의 회수가 될 것 같고요. 네. 광에 대한 투자만큼은. 네. 그리고 농진청 결과나 또 필립스를 통해서 해외 경우를 볼 때도 인공강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생산성이 약 1대 1.9 내지는 1대 2.2 정도 거의 100% 이상의 생산성이 늘 수도 있는 효과가 나오는데 짧게 더 말씀드리면 그 오이 같은 거는 이제 입이 큰 박과라 그러는데요. 종류가 광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광 주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해요. 또 충실도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광의 의존도가 높은 작목인데 그게 이제 우리 많이 하는 방울토마토라든가 뭐 오이라든가 뭐 호박이라든가 하수오라든가 뭐 더덕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줄기식물들이 많이 그런 특성을 띱니다. 네. 그럼 올해 그래서 사실 비 때문에 네. 좀 생산이 많이 줄을 수밖에 없었죠. 광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좀 궁금한 게 네. 사실은 지금 뭐 스마트팜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 국내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로 이제 빛보다는 주로 온도나 습도 이런 데다가 주로 이제 하는데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만나본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왜 강원에는 집중을 주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동안에 경제성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트륨등은 지금 보급이 많이 됐는데 네. 나트륨등 1kW에서 나올 수 있는 몰이 한 170마이크로몰 정도 돼요. 광양이니까, 광양자량이.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반절인 500W LED등을 가지고 그 정도의 광양자량을 산출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1.5헥타르면 이번에 600개가 들어가요. 네. 전력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아니, 그게 그건 일단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아까 들어본 거에 의하면 어차피 LED는 필립스 걸 쓰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립스 등을 똑같이 소싱을 해서 만들면 우리 것도 결국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남들이 네. 볼 때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쉽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쉽게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건지.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필립스든 전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광양 자체를 보장할 수 있는 마땅한 솔루션이 일단 시장 내에 없었다. 하드웨어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 그렇고 네.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 물론 이제 국산, 중국산 또 아마 제가 뭐 대기업 일부에서도 네네.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농업이라는 게 사실 대상체가 사람 같은 뱀스가 아니고 네네. 식물이거든요. 네. 식물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연약하죠. 대상물이. 네. 그러니까 그 개런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런 부분이죠. 필립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축적됐고 다른 뭐 프리바라든가 또 연관되는 네덜란드 여러 농업 전문 기업들과 협업 체계를 해서 많은 노하우 등을 축적을 해서 데이터 디바이스 제품에 녹여놨거든요. 네네네. 폼팩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지금 필립스 같은 경우는 IP66의 제품을 만들어요. 네. 당연히 하우스 내에서는 뭐 80%까지 습도 올라가고 청소돼야 되니까 IP66가 필요하죠. 폼팩터 면에서나 또는 내구성 부분에서도 얼마만큼 워런티를 할 수 있는지 등.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그 품질, 광품질에 대한 데이터 시트 네.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국내나 중국 쪽은 신뢰성이나 안정성에서 조금 네. 쫓아가는 네. 입장인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은 어차피 그건 하드웨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가 이제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 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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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의 경쟁력, 본원적인 경쟁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필립스와 조금만 뭔가 더 이렇게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면 우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쟁자가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만의 본원적인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등은 현재는 지금 네.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세 가지 팩터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로 좀 안정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네네. 가장 그 변동성이 많은 게 데이터예요. 소프트한 거는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런타임 에러가 제일 잡기 어려운 것처럼 일단 뭐 하나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그 필립스 라이트를 일단 저희가 채택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비즈니스 활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쪽이에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좀 더 경쟁력 있고 또
그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폼팩터와 다양한 형태의 품성의 디바이스들을 필요로 합니다. 네. 농업이라는 특성이, 농업이라는 분야가 매력적인 건 매우 다품종 소량이고 빨리 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변하지 않고 그 코어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저희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말고도 많은 그 등 제조 업체들이 있는데 네. 역으로 저희가 이런 등을 만들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그 경쟁력으로 저희 코어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이터의 경쟁력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월등하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으니까 어떤 의미인지가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게 저희가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본원전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서비스 제공 방식에 있어가지고 아까 레시피를 제공한다 그러셔가지고 네. 이게 자동화되는 과정인 건지 안 그러면은 레시피를 보고 사용자들이 이제 수동 관점에서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혹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베이직, 프리미엄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세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앱 형태로 공급을 하는데 네. 베이직은 그 누구도 등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이마트 같은 데서 그 어떤 벌브 타입의 조그마한 소형등 가지고 뭐 가정용 화초가 됐던 아니면 좀 소규모 농장이 됐던 하셔도 될 만한 데이터를 드려요. 근데 전역 데이터죠. 하우스 바깥의 아웃도어 데이터는 드리고 인도어 데이터는 IoT 센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교하게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둘 간의 비교를 해서 예측치를 런타임 이밸레이션을 해서 필요한 양을 그러니까 조금 더 오버런을 오버타임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프리미엄이고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요즘 그 많이 그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는 게 이제 밀키트라든가 뭐 HMR 쪽을 공급하는 식품 업체들인데 네. 이 부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맨디드 매뉴팩처링을 하고자 하죠. 그러면 원자재도 디맨디드 프로듀싱을 해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엑스피리언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인데 다양한 형태의 또는 조금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시도하려고 했던 게 이제 생산 부분을 스케줄링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양한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식물의 특성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네. 저희가 다양한 레시피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어떻게 보면 광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제한이 아니라 그냥 그게 딱 되면 그게 조건이 되면 알아서 광원을 막 밝혀 조정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제한을 딱 드리고 그게 있는 누군가가 수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자동으로 제어를 해야죠 당연히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저희가 그쵸. 아직까지는 뭐 자동으로 한다기보다는 아니 이번에 충주도 들어가는 게 네. 제가 조금 시나리오를 네. 차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이제 보통 그 농산품을 이제 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동절기에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네. 동절기에는 평균 한 7시간에서 7시간 20분 정도가 그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네. 그럼 아침에 이제 겨울 같으면 더 늦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한 7시라 그럽시다. 7시에 이제 해가 떠서 이제 일중이 돼가지고 일기가 이제 광이 비치는데 네. 12시 기반으로 해서 오전 것만 딱 적분을 했더니 야, 이게 뭐 구름도 끼고 뭐 이래서 생각한 것보다 50%가 덜 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후에 더 주는 게 좋겠죠. 또 오후에도 계속 저희가 런타임으로 쉽게 말하면 적분을 해가요. 그러니까 누적된 DLI라고 광량을 했더니 마감 시점이 6시에 보니까 야 오늘 해야 될 거에 광의 60%밖에 지금 못 확보를 해서 자연광으로 그러면은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을 더 인공광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그냥 이제 광 다 충분히 확보했어 하고선 이제 꺼서 안 반응이라 그러는데 바로 스위치 시키면은 식물은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슈거를 다른 식으로 변환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치 해가 지는 것처럼 딤아웃을 해줘요. 페이드아웃을 해줘야 돼요. 요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물마다 느끼는 그 시그널이 달라요. 어떤 놈은 15분이고 어떤 놈은 20분이고 또 어떤 놈은 어떤 파장이 반응하고 어떤 놈은 저런 파장이 반응하고 다르거든요.
보기 아티피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증산작용도 하고 변환작용을 해서 이제 슈거를 다시 열매로 보내야지 뭐 라든가 하는 것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서비스로 네, 오케이. 예, 해드려야 돼요. 이해를 했고요. 돈 가지고 끝나는 게 그러면 이제 광은 어차피 뭐 아까 필립스 걸 쓴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그런 거를 일단 센싱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나와 있는 센서로 그냥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센서 소자는 지금 미국, 이스라엘, 체코 뭐 등에서 네. 저희가 한 아홉 종을 다 이렇게 가지고 그 뭐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유감스럽게도 국내에서 센서 산업이 많이 취약하잖아요. 네. 센서 소자는 가격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유익한 것을 저희가 판별해내곤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디바이스화해서 뭐 판매 내진 공급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제도 한 2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네네. 충제 들어가는 건 이제 이스라엘 거를 지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의 본원적 경제 내보다는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쓰면 된다. 근데 이제 이건 있죠. 그거를 식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센서가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센서를 취합하는 게 좋을지 또는 그거를 컨비네이션해서 그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에큐러시를 만들어낼지 하는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저희만의 노하우랑 노하우일 수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시켜야 되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단일 프로젝트로 벌써 한 6억이 넘는 매출을 이미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있는데 회사의 기간은 작년에 6월에 생겨서 얼마 안 되셨는데 대표님이 업력은 굉장히 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된 업계에서. 뭐, 네. 가공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팀은 사실 그 노루페인트 그룹에서 농생명사업 부문으로 2014년도부터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근데 내부 사정 때문에 2018년에 종자산업, 종자계열사 더 기반한 곳을 뺀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룹 차원에서 배려를 또 제가 얻고 해서 작년에 핵심 엔지니어들하고 저하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하우나 뭐 팀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신 거죠. 최소한 뭐 5년 정도 이상 팀목을 맞춰왔고 다 전문 분야에서 R&D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다른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창업을 하고 나서 매출 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준비된 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매출 뭐 이렇게 약간 오늘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은 약간 어필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작년을 전 주목하는데요. 예. 작년에 빅데이터 솔루션하고 플랫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인정받았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작년에 3억 5,700만 원을 매출을 했고 순이익을 6천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 시점까지 12억 원 매출을 했고 뭐 상당 부분 한 20% 이상의 순이익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잔여 4쿼터에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저희 일단 창업할 때 목표가 1.5년 동안, 즉 2020년 12월까지 누적 목표 2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무난하리라고 보고 올해의 그 첫 번째 레퍼런스 사이트가 촉발되는 곳이 현재 다섯 군데가 설계? 네, 뭐 프리세일즈 단계를 넘어서서 프로포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개소당 한 6억 정도 했을 때 다섯 군데만 30% 정도 되겠죠. 내년 그 정도는 최소한 프로젝트 매출이 예상되고 뭐 그거보다는 저희가 강조했던 데이터 쪽, 빅데이터 쪽으로 해서 올해 한 5억 정도가 내년에는 최소한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빅데이터 비즈니스가 충분히 협업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할 경우에 그것이 매출이 결국은 영업행위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이익률 면에서도 저희가 데이터 소스를 제공해 주시는 그 교수님, 또 농장주님들, 또 여러분들과 저희는 쉐어를 해서 또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그런 좀 에코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이루어 간다면 저희 생각에는 창업 5년 이내에 10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그러면 않을까. 그러면 지금 솔루션을 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거는 저희가 데이터 포닉이라고 하는 거는 솔루션을 파는 거고 솔루션을 파면 팔수록 사실은 데이터가 쌓이죠. 그렇죠. 이제 쌓이고 있고 아까 그거하고 무관하게 정보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나 R&D를 통해서
곳곳에다가 저희가 지금 광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네. 뭔가 설치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모인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데이터 모인 거 가지고 이미 올해에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5억을 이미 데이터를 판매를 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데이터 물론 가공이 AI 가공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예. 네, 단순 판매보다 이제 AI 가공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이제 비스켓처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패키징된 데이터 제품은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출시할 것 같습니다. 주로 누군가요? 수요자가. 아, 그것을 사갈 사람들은 네네네.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구자로서의 수요도 있고요. 네. 또 좀 더 좀 전문적인 기업 B2B도 있을 텐데 네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그 일반 농가 지금 젊은 청년 농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 뭐 이런 말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말이 DIY 스마트 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농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스마트한 농산업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기본적인 저변은 DIY 스마트 팜. 그러니까 어디든 뭐 이마트 같은 데라든가 농자상에 가서 CCTV 사오고 또 뭐 등도 사오고 해서 자기가 네. 속이 뭐 자기가 맞는 부분들은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데이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 데이터를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농업과는 상관없지만 농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지금 이 판교 이 재판교 내에 입주한 130여 개 업체 중에도 아, 저 업체는 저희 데이터만 들여서 그 기술을 잘 커스터마이즈하면 농산업에 파실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업인데 생각하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협업을 자꾸 이끌어내서 그런 분들한테 B2B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뭐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저희가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뭐 창업 두 번째 해지만 거의 뭐 지금 흑자 또 기대가 되고 내년에 더 많은 기대가 되는데 투자는 어떻습니까? 투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네, 투자를 여기 받기 위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리즈가 데이터 포닉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그로스, 데이터 아그로, 아그리컬처, 그다음에 서비스 앤 솔루션. 그래서 빅데이터 본격적인 서비스 하는 게 두 번째 저희 비즈니스 아이템이고요. 네네.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그로이드입니다. 데이터와 아그로와 안드로이드를 결합한 저희 이 네임인데요. 네. 풀 오토메이티드 또 디맨디드 스마트 팜 또는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즉 식물 공장이긴 한데 그런 개념을 플랫폼화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 많은 그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저희 첫 번째 비즈니스 아이템인 데이터 포닉과 네. 또 데이터 그로스 두 번째를 통해서 네. 자체 좀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요. 또 동시에 그 역량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일정 부분에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자금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파트너가 만들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온라인 오프라인의 개념이 아니라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한 지역 또 일자리, 또 데이터, 또 통신 여러 가지가 아우러진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대충 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만약 투자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뭐 주로 이제 인건비로 많이 개발 역량을 쌓기 위한 데 쓴다든지 아니면 네. 마케팅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네. 저희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10억이 투자가 됐다. 네.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설비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지는 한 5,000평을 준비를 해놨어요. 양평에. 거기에 일단 우리가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생산성을 가진 고품질의 초현대식 공장을 만든다면 이런 쪽에 투자비를 쓸 것 같습니다. 즉 캐피탈이라든가 네네. 초기 그런 SOC 투자로다가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러고요.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렵죠. 네네. 자체 인건비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쪽 부분은 현재 첫 번째 비즈니스 아이템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네. 가장 궁극적인 그 딜레마 포인트가 그거였었어요. 그랬을 때 국산 기술로 해서
인공 광원을 쓰느냐 아니면 세계 1등 기업하고 손을 잡느냐 결국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처음에 초기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필립스하고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또 패스트팔로우하고 또 있고 네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수익성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보장을 받았다. 말씀 중에 전 이렇게 하드웨어가 차이가 나나요? 지금 아까 국산이랑 필립스 쪽 얘기를 하셔가지고 국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었겠고 네네. 필립스 같은 경우에 워런티가 45,000 아워예요. 아, LED 자체예요? 네, 등 하나가.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레퍼런스도 많이 갖고 있고 공급되어진 것이 벌써 7~8년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까 말씀 폼팩터 부분에서 비롯된 안정성, 내구성 또 그냥 단순히 등만이 아니라 등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커스터마이징 팩터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요걸 좀 바꿔달라든가 좀 더 강조해달라든가 소자 자체에서 그렇게 저희가 디맨디드 디맨드를 줬을 때 거기에 맞는 시스템 사실 등이 그냥 똑같은 등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소자들은 정해져 있지만 비율 합률에 따라서 그 등에서 나오는 그 스펙트럼 대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 일단 뭐 만약 투자를 해주신다면 지금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한 4~5년 동안 같이 뭉쳐서 일을 했고 시장 내에서도 분명히 지금 성과를 거뒀고 그죠? 만약 투자를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러니까 솔루션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농장을 그냥 만드시는 거죠. 남한테 어떻게 보면 증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완전 확실한 레퍼런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네. 우리 대표님께서 투자자분들한테 1분 내로 간략하게 한번 마지막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More Produce Better Quality입니다. 많이 생산하지만 반대급부로 퀄리티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프로핏을 만들겠다는 게 슬로건입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요. 같이 협의해서 같이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내지는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문제 투자보다는 현재는 저희는 같이 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투자금이 얼마가 되더라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계속 더불어 말씀드리는 게 파트너십입니다. 전 투자도 파트너십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짧지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 좀 짧지만 이제 인터뷰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내지는 뭐 에그텍? 보면 다양한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광원에 이렇게 빛에 집중한 팀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더 집중해 이렇게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를 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함께 미래를 꿈꾸는 파트너를 구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ABC 랩스의 박정환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